네, 총 5개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최근 폴더블폰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네. 네, 기능성 필름을 이제 주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주력 아이템으로는 데코필름, 광학필름, 사학필름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데코필름이 이제 주력 아이템인데 데코필름 같은 경우는 휴대폰 후면부 이제 케이스 부분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패턴을 좀 반영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기술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고객사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세경 하이테크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서 삼성전자랑 오포 쪽으로 중화권 오포 쪽으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학 필름이 또 있는데 이 광학 필름이 이제 폴더블폰 관련 아이템입니다. 네, 그 폴더블폰의 전면부가 이제 접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접히는 그 특수 기술이 반영이 된 게 이제 광학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수 보호 필름을 지금 삼성전자로 세경 하이테크가 독점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학 필름인데요. 사학 필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내부에 방열이나 뭐 방수 이러한 부분에 기능을 해주는 필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삼성전자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랑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로 이렇게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과 그리고 중화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가 작년 거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관련해서 준비를 상당히 오래 해왔는데요. 네. 지금 작년부터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 게 사실 계속된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왔었던 거는 폴더블폰 3 시리즈가 그 부분들이 이제 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폴더블폰 3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화가 본격적으로 되지가 않았었다 보니까 투자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일단 한 번은 조정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좀 나와줄 것 같은데 이 지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데코필름이 가장 주력 중인 상품이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뛰어난 상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경 하이테크가 모바일 쪽으로만 데코필름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차량용으로도 공급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폴더블폰도 앞으로 폴더블폰 출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중화권 업체들도 스마트폰, 폴더블폰을 출시를 하면서 수주할 수 있는 고객사나 수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할 텐데요. 그것 말고도 지금 차량용으로도 이렇게 공급을 진행을 하면서 모바일 베이스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차량용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세경 하이테크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 가격 26,500원 제시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와이런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K카는 지금 뭐 어제 오늘 지금 어제는 5%대 좀 빠졌고요. 오늘 좀 소폭의 조정 받고 있네요. 네, 좀 들어볼까요? 네, K카 두 번째 종목으로 조금 가져왔는데요. 네. 최근 상장이 진행되었던 기업이고 그리고 중고차 플랫폼 그리고 렌트카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한번 가져왔었는데요. 그때는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 완화 이 부분이랑 엇물리면서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랑 엇물리면서 이제 중고차 시장이 아주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나와야 했었던
상장 물량이 출회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그때가 한 4만 원대 부근이었고 지금 3만 원 초반대까지 오늘 장중 조정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중 3만 원대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K카를 조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K카는 긍정적으로는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추는 하고 있지만 명확한 데이터까지는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K카가 여전히 업황이 아주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기술적 분석상에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온 부분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지선에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업황 상황을 보게 되면 향후 미래를 조금 그려보게 된다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부분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공급망 병목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2022년? 그렇죠? 예, 올해요. 네, 내년 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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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미 한 새해가 돼서.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2022년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컨센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카 입장에서는 반대급부에 있는 상황으로서 상당히 부정적으로부터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수급적으로도 아직 모든 오버행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상황에서 봤을 땐 우려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면 악재랑 호재가 좀 같이 혼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단기적인 추세에서 아직 호재는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공략을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해도 단기적인 반등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는 걸 아시면서 버티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기와 장기가 좀 나눠지네요.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는 조금 피해야 될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장기적으로, 반대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버틸만 한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그 점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매매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K카 같은 경우는 뭐. 매매 전략 32,150원을 준비했는데요. 현재가로 매수하시는 거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0원. 그리고 손절선은 꼭 잘 지키시면서 3만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오위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종목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또 가져왔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이유는 지금 위메이드랑 그때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같이 가져왔었어요. 근데 오늘도 가져온 건 당연히 버텨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버텨도 될 종목으로 네오위즈를 조금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버텨도 된다라는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오위즈는 지금 업황 자체도 좋고 앞으로 신규 모멘텀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게임주 중에서는 거의 뭐 탑픽 수준으로 계속해서 뭐 앞으로 성장할 내용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이라는 기존에 있는 게임들을 유통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본 산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지만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네오위즈가 이제는 이런 퍼블리싱을 하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자체 개발했던 능력을 통해서 게임을 직접 개발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개발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네오위즈가 퍼블리싱 회사에서
이제는 자체 개발 게임 회사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사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퍼블리싱을 하면서 이제 가져오고 있는 수익이 대략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자체 개발 게임이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흥행도 퍼블리싱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30%에서 40%대까지 퀸턴 점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그런 모멘텀이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서 최대한 포커싱을 맞춰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외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부분은 그 위메이드랑 네오이즈랑 같이 가져오면서 좀 비교를 해드렸던 게 NFT 플랫폼입니다. 네. 앞으로도는 이제 이 NFT 플랫폼 관련해서도 네오이즈가 아직 명확하게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네오이즈 홀딩스 자회사와 네오이즈 자회사를 통해서 NFT 플랫폼을 개발하고 진행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는 단순히 퍼블리싱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게임사 중간에서 어느 정도 퍼블리싱을 주도도 할 수 있고 NFT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사들의 게임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환골탈태를 강하게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중에 9%대까지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조정이 거의 2%대까지 떨어졌다가 보합 수준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네오이즈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버텨도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면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3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는 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오비즈까지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사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뭐 최근에 듣는 얘기는 다 NFT와 메타버스 엮이면서 성장성에 대한 뭐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또 뭐 이제 정책상에서도 좀 어떤 규제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고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가, 조정의 어떤 재료는 없는 것인가, 우려할 상은 없는 것인가 좀 하나쯤 짚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우려라고 하면은 지금 당연히 NFT 쪽에 대한 테마가 이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약세의 원인은 당연히 이런 게임 위와 이 실질적으로 게임사들의 이런 갈등들이 가장 큰 우려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당장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대선 주자분들도 이제 P2E 게임에 대한 논란들을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표는 뭐 어떻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이 뭐 당장 이런 산업 안에서도 어떻게 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난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게임주는 좋은 상황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조체가 되고 있다라면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정도 듣겠습니다. 자, 와이란 함께 하신 분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